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 분석 교정 전문가 이영조입니다. 이렇게 만나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우리 아이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걔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아는 방법은 내가 잘못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호자님들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두 번 되풀이된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보호자의 행동 성향을 미리 압니다. 자기가 온갖 잘못된 반성하는 느낌처럼 연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보통 나이 먹으면 훈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들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나이들이 많이 먹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노령견이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도 이 아이가 쉽게 적응하면서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교육은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걔들의 성향은 동족보다도 사람에 의해서 함께 길러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있었을 때 보호자의 눈길이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꼬리 흔든다는 것은 반가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개들의 언어라는 것은 다음 동작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개들은 사냥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다가 자기 사냥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공격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판단 능력은 평상시 잘 보던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이구, 아프겠다.